흔히 토목하면 땅을 파는 일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일 안타까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꼭 만나게 되는 도로, 지하철, 교량 이런 구조물이나 댐, 터널, 환경, 교통, 측량, 항만, 공항, 도시계획까지 토목공학처럼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없거든요. 시설물을 설계하며 시공, 건설, 운용,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토목은 종합적인 계획과 복합적인 기술로 이루어지는 융복합공학입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다양한 하중과 변형 등을 수학적으로 해석해 실제 설계 시공에 반영하는 구조공학. 각종 수리학적인 현상과 수리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수저원 및 수공학.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흙과 관련된 물리적인 현상까지 꿰뚫는 지반 및 터널공학. 환경 속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환경공학. 이동에 관한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다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교통공학. 지형지물의 위치에 대한 물리적인 측정과 지도 제작, 원격 탐사를 통해 지중구조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는 측량공학. 구두, 방파제, 계류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지식을 다루는 해양 및 항만공학. 항공교통 지원에 필요한 활주로와 지반의 기초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을 다루는 공항공학. 우리의 주거와 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계획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토목공학자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토목공학과 학회장 유호정입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토목공학과는 미래 건설 분야에서 인정받는 미래지향적인 토목공학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된 토목 기술을 통한 현장실무형 실험실습 수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토목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공학연구실 연구원 김동원입니다. 지반재료는 철과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재료와 달리 자연재료이므로 그 강도가 장소와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흙의 연극적 성질, 흙의 다짐 강도 등 설계 시공을 목적으로 한 토목공학과의 기초 이론을 배우고 실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료연구실 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건설재료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 재료를 중심으로 구조재료로서의 특성과 용도를 익히며 단순하거나 복잡한 여러가지 형태의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 계산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콘크리트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판넬을 개발하였고 현재 콘크리트 자기치유 캡슐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과 행사로는 토목공학과 발대식, 신입생 환영회, 과 체육대회, 과 MT 등 학기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 지식을 겸비한 토목기술인이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